고양이 특히 있어요. 고양이. 오, 예. 그래서 고양이 미라는 이제 신한테 봉헌물로 바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동묘역에 매장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숭이네. 원숭이. 대박. 왕의 무덤에서 발견된 개코 원숭이 미이라인데 아마도 왕실의 반려동물이 이제 미이라로 보존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예. 네. 악어. 이거는 악어. 네. 악어. 이건 아니고 맞다. 악어는 신앙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의 대상으로 숭배하기 위해서 미이라로 만들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